가정에서 온 소리 ASMR. 지금부터 화성에서 온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어떤 소리인지 맞춰보세요. 먼저 손으로 그냥 만져볼게요. 바스락거리면서 거친 소리가 나는데요. 촉감은 미끄러우면서 오돌토돌함이 느껴져요. 제가 가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소리도 들려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먹기 전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한 소리가 나는데요. 이건 두고 몰래 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특히 밥이랑 먹으면 정말 끊임없이 먹게 돼요. 제가 밥에 싸 먹어보겠습니다. 이것의 정체, 눈치채셨나요? 엄청 바삭거리면서 마치 낙엽 소리 같기도 하고 밥이랑 먹으면 끊임없이 먹게 되는 이것은 바로 화성에서 옮긴 마음 다의 김입니다. 해, 달, 그리고 바다가 키운 착한 김, 마음 다의 김을 아시나요? 마음 다의 김은 서해안 김양식의 최적 중 제부도에서 햇빛과 햇빛, 달빛 그리고 정점을 가득 받으며 어민의 지극기심과 최상의 환경에서 잘 키운 특별한 김입니다. 서해의 풍부한 영양요리와 갯벌의 미네랄을 가득 품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수온에서 자랐기 때문에 풍부한 단맛과 향을 자랑합니다. 양식부터 가공까지 경기 남부 수역을 깐깐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프리미엄 김이자 칼슘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등 영양까지 풍부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죠. 쌀밥 한 술에 김 한 장이면 한 그릇 뚝딱 마음 다의 김.
소리.